제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, 만들기 캠핑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만들기 캠핑장 1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만들기 부록과 따풀을 준비해 주세요. 1과 만들기 부록은 총 3장입니다. 혹시 뜯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앞면에 기록된 넘버링을 뒷면에도 해놓아 주시면 준비할 때 편합니다. 만들기 부록을 뜯어줄게요. 짠! 준비가 되었으면 순서대로 만들기를 진행해 볼게요. 첫 번째로 1-1을 준비해 주세요. 1-1에 중앙을 계곡접기로 접었다 펴볼게요. 잠깐만. 모든 접는 부분은 한 번만 접지 말고 앞뒤로 두 번 정도 접어야 책이 잘 펴졌다 접히니까 접히는 부분을 앞뒤로 여러 번 접어주세요. 다음으로 1-2를 준비해 주세요. 1-2에 A에 풀칠을 해서 1-3에 A번에 붙여볼게요. 1-3에 찬장 부분은 계곡접기로 한번 접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산접기로 접어주세요. 1-3을 1-1에 해당하는 부분에 풀칠해주세요. B를 먼저 붙인 다음 접어서 C를 붙여주세요. 다음으로 1-4를 접는 선에 맞춰 모두 계곡접기 해주세요. D와 E에 풀칠을 한 다음 D에 먼저 붙여주세요. D를 먼저 붙이고 접어서 E를 붙여주세요. 1-5를 접는 선마다 계곡접기 해주시고 다시 펴주세요. F와 G에 풀칠을 하고 1-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. 동일하게 F를 먼저 붙이고 접어서 반대편도 붙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1-6은 가운데를 계곡접기로 접어주고 H와 I 부분을 산접기 해서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. H와 I 부분에 풀칠을 하고 1-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. 먼저 H를 붙이고 접어서 붙여주세요. 그러면 1과의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예! 마태가 일하는 방을 만들어 봤어요. 이 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맞아요. 돈이에요.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. 여기저기 온통 돈밖에 없네요. 마태에게는 돈이 최고였어요.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. 어린이 여러분,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어떨까요?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도 멋진 여행을 떠나보자!